애니멀로 TV. 오늘은 플래티계의 대명사 왁플래티를 한번 만나봅니다. 왁플래티는 고피와 동일하게 난태성 송사리과 물고기로 암컷이 수컷의 정액을 받아 일정 부분 저장한 이후에 일정한 간격으로 알을 뱃속에서 부화시킨 다음 출산을 합니다. 이는 모든 난태생 송사리과 중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가 만나는 거의 모든 계량 플래티는 시포포러스 마큘라투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학명으로 보면 위학명 뒤에 SP가 붙고 그 다음 생김새가 붙죠. 예를 들어 오늘 주인공인 왁플래티는 시포포러스 마큘라투스 SP 왁테일이 되겠습니다. 시포포러스는 길고 뾰족한 뒷지느러미의 꼬리 혹은 외부 생식기를 뜻하고 마큘라투스는 반점을 의미합니다. 즉 학명을 풀어보면 몸통에 검은 반점을 가진 생식기가 돌출된 물고기 또는 긴 꼬리를 가진 몸통에 반점이 있는 물고기가 되겠죠. 사실 긴 꼬리를 가진 소드테일의 학명도 시포포러스인데 플래티와 가까운 사촌격인 것을 우리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플래티의 고향은 의외로 브라질이 아닙니다.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등의 중앙 아메리카죠. 자연에서의 서식지는 대형 강부터 하천까지 골고루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난태생종답게 암컷이 더 큰데 수컷은 5cm 내외로 자라고 암컷은 7cm 내외로 자랍니다. 실제 양어장에서 종어급의 암컷 왁플래티를 보면 와 헉 소리가 나올 정도로 예상보다 최대 크기가 큽니다만 개인 가정의 소형 수조에서는 4에서 5cm 정도 내외로 자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덩치가 있는 편이고 움직임이 큰 편이기 때문에 최소 두자 소폭 정도의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항 컨셉은 인공수초나 살아있는 수초 모두 관계없고 왁플래티의 색상 자체가 눈에 띄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나 너무 잘 어울리는 종이죠. 수온은 18도에서 26도 내외가 좋고 pH는 중성 7.0에서 약 알칼리성 8.2가 알맞습니다. 먹이는 가리지 않고 다 잘 먹고 합사어로도 훌륭합니다만 간혹 크기가 작은 큐브형 소형 수조에서 타 물고기를 쪼우는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왁플래티 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